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엘리야 예배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은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낙원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그 동물과 날새들을 흙으로 지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아담 앞으로 그걸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보려고 그것들을 끌고 왔습니다. 조금 그 늦게는 되지만은 아담을 잠들여 놓고 갈비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또 아담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담이 같은 재료로 흙으로 만드는 짐승과 날새를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너는 나르는 새라. 그러니까 똑같은 흙으로 만드는 그 날새가 푸드득푸드득하고 날개를 펴고 날러갑니다. 너는 사자다. 앞발을 들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으르렁거린. 너긴 너는 토끼다. 조싹조싹 뜁니다. 그 아담이 입을 벌려 말한 대로 주어진 이름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뼈는 뼈지만은 사실은 원료는 흙으로 돼 있는 속에서 뽑아낸 갈비뼈, 그것도 재료는 흙인데 그 흙으로 만드는 그 여자 이불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내 이름이 여자다. 그렇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름을 지어주는 대로 바로 그의 역할이 닮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료는 똑같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이가 이름을 붙여주니까 나르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엎어져 다니기도 하는 다양한 모습의 결과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협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혼잣말을 일하시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아담과 협동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흙으로 만드는 것들을 끌어다가 이름을 지어서 아담에게도 일거리를 주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여자도 아담의 품에다가 안겨주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켜야 하니 여자를 보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너는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다. 이렇게 이름을 주어서 갈비뼈로 만드는 자기 아내를 안고 벌거숭이가 되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부부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치는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의 첫 주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은 땅은 어둡고 만민은 캄캄한 현실이나 너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네 위에서 너에게 영광의 빛을 발하리니 내가 영광의 빛을 너에게 쏟는 것을 네가 영광의 빛을 입으면 너에게 열국이 달려오고 열왕이 달려오고 나간 자식이 다가오고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 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자는 얘기고 협동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받아서 내가 바로 빛의 근원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반사작용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 놓은 아담이 입을 열어서 이름을 지어주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 되었고 현실은 땅은 어둡고 만민은 캄캄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을 우리가 빛을 발아 반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협동하는 것은 예수를 믿은 자는 이 얼굴에서 수심을 걷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 입에서 부정을 버리고 긍정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리고 우리 몸에서 앉아서 안 된다고 뭉개지 말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야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협동하기를 원하셨지만 역사적인 2017년 오늘 하늘 비전 교회 식구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은 협동하시기를 원합니다. 땅은 어둡고 만민은 캄캄하지만 너만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내가 네 위에서 영광의 빛을 너에게 입혀주면 열국에서 사람이 몰려오고 열왕들이 몰려오고 나간 자식 아들딸이 몰려오고 바다의 풍부가 몰려오고 열방의 재물이 올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협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은
표정관리를 아주 잘해서 얼굴에 수심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부정을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몸에서 된다고 하는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앉아서 뭉개지 말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날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역사가 일어나면 사업도 일으켜주십니다. 가정도 일으켜주십니다. 만사가 대승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기 전에 먼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애비를 만들어서 그 자식을 낳아서 하늘의 별수, 땅의 모래수 같은 열국의 아비를 만들기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애비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열국의 애비라고 이름을 바꿔줬어. 그러니까 열국의 애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라에게도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열국의 애미라고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니까 90이 넘은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열국의 애미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 야곱이라고 하는 환난자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했더니 그 이튿날부터 칼을 가둔 형을 이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야곱이 승리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그 시몬이라고 하는 그 작은 개천에 작은 돌, 그 달고 달아가지고서 아주 반들반들하게 개천에 있는 그 적은 돌, 그 모략돌이 그 시몬인데, 시몬이 이 모략돌 적은 돌을 시몬을 베드로라고 해서 반석이라고 이름을 고쳐줬더니 위대한 주의 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 전에 이름 먼저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은 나라꼴을 바라보고 주변꼴을 바라보고 야욕꼴을 바라보고 남한 북한 꼴을 바라보고서 낙담하고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지 말고 이 어둠이 지나가면 광명이 오리라. 금년은 대복받는 해다. 놀라운 좋은 일이 올 것이다. 이렇게 눈 뜨자마자 오늘 아침 좋은 아침, 오늘은 좋은 날, 이달은 좋은 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좋은 이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을 이 땅은 어둡고 만민은 캄캄하고 못 살겠다는 원성은 하늘에 솟구치지만 너만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에게도 금년에 대복받을 남편, 대승할 아들, 형통할 딸, 금년에 좋은 한 해, 이달 종을 딸, 내가 대복받는 이달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좋은 입을 열어서 좋은 이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구려의 평강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동딸이 있는데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말 안 듣고
청망하게 하면 야 천치 거지 온다란 뜻이지 보낼 거다. 그래서 매번 아버지가 너 운달에게 시집 보낼 거야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공주가 16살 먹었을 때 저에게 있는 폐물 다 싸가지고 그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생활품 다 싸가지고 그 천치 거지 온달네 집으로 갔음. 그의 어머니는 맹인이고 온달은 천치 거지였습니다. 그 집에 가서 일약 혁명이 일어나도록 돌려서 마지막에는 그 고구려의 장군을 온달 장군을 만드는 역사를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평강의 왕이 장난 삼아서 던지고 던지고 던진 말이 현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장난같이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입에서 하나님이 우리 입에다 물린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빌면 복이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눈 뜨자 오늘 좋은 날이다. 오늘 대복 받는 날이다. 오늘 길 열리는 날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한 날이다. 남편이 승리하는 날이다. 우리 사업이 대승하는 날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금년 한 해가 어둠이 물러가고 막힘이 물러가고 엉켜진 게 풀려지고 대고대고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복을 빌어 복된 이름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